우리는 요 지난 16주 동안 이 야고보서의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했던 것은 과연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성숙한 믿음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 즉 성숙한 믿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참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요. 성숙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야고보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뭐냐면, 말씀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말씀대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고, 혀를 다스리고, 다투지 않고, 비방이나 비판을 하지, 판단하지 않고, 올바른 청지기적 물질관을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기도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야고보가 이 모든 말씀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그 신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당시 그 초대 교회 안에는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마치 오늘날의 그 자본주의라는 그 경제 체제 이론이 사람들에게는 문화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종교화 되면서 사람들의 그 삶과 교회에 많은 그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헬라 문화라는 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 당시의 교회와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요, 도 교회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 우상숭배로부터 항상 노출이 되어 있었고 교회 안에는 오늘날처럼 저와 같은 그 목회자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다른 서신서들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런 거짓 교사와 그 이단들이 교회의 빈틈으로 들어와 또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그 당시 교회에는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진리를 떠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정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요. 성도님들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면요. 이단들이 거짓 교사들이 감히 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설령 들어왔다 하더라도 곧 그들의 모습이 발각되어 드러나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공동체로부터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나 또 어떤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는 마치 그 배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탄이 그 배고파 울며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그 사자처럼 돌아다니다가 틈이 보이는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딱 보이면 그 먹잇감의 그목미를확 물어 전혀 놔주지 않는 그 사자처럼 이단은요, 바로 문제로 생긴 그 틈을 타서 교회에 들어와 성도들에게 접근을 하여서 거짓복음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미혹에 빠뜨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회에서요, 교회에서 뭐 전화, 뭐 광고 시간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어떤 단체나 모임이 있다면요, 그들이 아무리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이란 이름으로 복음이란 그 단어를 사용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전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함부로 그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오케이자와 또 저와 먼저 상의를 하신 후에 그곳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야구보는 흩어져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 마지막 구절인 19절과 20절에서요 이러한 문제, 즉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그 편지의 그 마지막 부분에는요 그 받는 사람들, 수신자들에게 전하는 마지막 인사를 하게 마련인데, 야구보가 마지막 인사 대신에 이렇게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런 상황이 야구보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픈 부분인지를 우리는 짐작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야구보는요 지금까지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웃에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과 연관된 그런 행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마음을 짐작해 볼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거짓 교사나 이단에 의해 미혹되어서 그 진리를 떠난 자도요 결국에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오게 하여 사랑해 할 우리의 한 형제와 한 자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야구보는요, 우리가 왜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들이 진리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된 형제와 자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기서 미혹하여라는 말은요 어떤 진리나 참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것 또는 변절 어, 된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야고보서의 주제인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에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때 바로 진리를 떠난 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를 가리키는데. 20절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죄인이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말로는 배교자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구절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라는 표현과 미혹되어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수동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것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누구나 얼마든지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과 그 철학에 의해서 진리에서 떠날 수 있고 또 방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든지요, 여러분들지요, 그 누구도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혹에 빠져 그 진리에 떠난 그 성도들에 대한 그 우리의 그 반응들을 보면요. 쉽게 원칙과 흑백 논리를 세워서 정제를 하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쫓아내거나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요, 이단자들을 우리의 공동체부터 로 떠나버리는 것, 쫓아내는 것, 그것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러한 모습들이 전부 다 잘못됐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혹시 이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눈에 있는 그 들뽀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그 티끌만을 보면서 자신이 나름대로 가진 그얄팍한 그런 말씀에 근거한 정의라는그 잣대로 남을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스스로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하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요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그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믿음과 행함이라는 그야거보서의 전체적인 그 주제를 비추어 보았을 때 2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행동을 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그런 2차적인 그럼 미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모습이 있을까요? 술에 취하는 것, 도박하는 것, 차별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것, 혀를 절, 제어하지 못하고 말하는 것,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 가늠하는 것, 하나님께 드릴 헌금하지 않는 것, 도둑질 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등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에 어긋나는 그 모든 행동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진리를 떠난 모습들에 대한, 바, 대해서 한대 반응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요, 그냥 솔직하게 다 펴놓고 펼쳐놓고 낱낱이 살펴보면요, 어떤 거짓의 다른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빠지, 빠져서 헤매는 그 자들에 대해서는요, 아주 혹독한 엄격한 잣대를 대가지고 그들을 정지하고 그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세상에 미혹되어 말씀에 어긋나고 진리 떠난 그더 많은 행동들, 그더 많은 행동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요, 너무나도 관대한 모습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5장 2 9절부터 3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리인 레이와 그의 세리 친구들과 함께 계실 때,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은 비방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은요, 당시의 율법과 어떤 종교 윤리에 의해서는 마땅히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누가 보면 5, 5장 31절과 32절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리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신명계 22장 1절을 보면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형제의 가축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요. 아, 이건 뭐내 가축 아니니까, 내 소가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길 잃어버린 그 형제의 가축을 잡아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나의 형제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형제 된 자가 해야 할 마땅할 그런 의무라는 것입니다. 가축도 이러한데 하물며 사람은 어떨까요? 형제로서 마땅히 미혹에 빠져 방어하는 형제들을 돌이키게 하여 하나님의 그 품으로 데려오게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 안에 형제와 자매된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할 책임이며 의무라는 것입니다. 빌리포서 2장 1절에서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갖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만약에요 이렇게 미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그 형제와 자매를 보고도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안타까운 마음이 없고 그들에 대한 관심도 없다면요 우리 우리들의 모습은요 마치 창세기 4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가인의 대답.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했던 그 가인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 마음 가운데 미혹에 빠진 그런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들에 대한 그런, 그런 슬픈 그런 마음이 없다면 누가 보금 1 0장 31절과 32절에 강도를 만나 피 흘린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 그를 피해서 지나쳐버린 그 제사장과 내 인과 같은 모습이며, 바로 이러한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거보는요, 19절 마지막에요, 누가 돌아서기 하면이라는 말을 하면서요, 이러한 일은요, 어떤 그 교회 안에 어떤 목사, 전도사, 안수집사, 목자목료, 팀장 같은 어떤 특정한 그런 지도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의 종된 우리 모든 성도들, 즉,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과 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바로 한 몸, 한 지체를 이룬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요. 그 진리를 떠난 그 형제와 자매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고 안아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미혹된 자들을 돌아서게 해야 할 이유는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2 0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단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가리켜 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진리를 떠나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 자를 다시 그진리게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들로 보고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그의 영혼은요, 즉그 진리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영혼이고, 또 그들의 영혼은요, 이미 사망한 상태. 이것은 어떤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하, 아단과 하와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그 교제, 영적인 그 커넥션이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죽은 영혼을 다시 한번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전체를 통해 오늘의 그 말씀을 보면 비록 야고보가 흩어져 사는 그런 초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성도들 중에서는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이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다 받았다면요, 성도 중에 누군가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다. 그들의 영혼이 사망했다. 라는 그 야고보의 말은요, 진실이에 거짓이에요? 거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혹되어 진리를 떠났다 하더라도 그 전부터 그들은 영적으로 어떤 상태였어요?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야고보의 말은 맞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은삼심에 예수님을 판그 가론 유다나 예루살렘 교회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나중에 그 예수님을 배반하여 복음을 배반하고 초대교회를 위협했던 대표적인 이단인 니골라당을 만든 니골라 집사처럼요. 그 교회 안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활동을 하면서 신자의 모양은 있지만 스스로 착각하여 신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을 전혀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요. 우리가 영접함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임재하는 그 성령 침례를 받게 되면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 원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관계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회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내주, 우리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는 그 분별력이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자 역시 어때요? 여전히 그들은 영적으로 사망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야고보호의 표현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예수, 글쓰를 개네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받고 성령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세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교회 안에 있어서 경건의,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라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과 이, 이야기를 나눌 때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아, 자신은 원래 신앙이 없었대요. 하지만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되면 자신이 하는 그 비즈니스를 통해 비즈니스를 위해서 되게 될것 같았대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를 따라서 왔지만 그냥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그냥 잘 나왔대요. 그래도 순종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 봉사 좀 하세요. 그러면 봉사도 하고. 단기 성교를 같이 죠. 그러면 단기 성교도 같이 가고. 헌금하세요. 그러면 헌금도 하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기도에 참석하라고 그러면 열심히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왜요? 가정의 평화와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헌금도 하고 모임도 참석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출석도 잘 하니까 교회에서 집사라는 직분을 주었대요. 그리고 뭐 더욱더 열심히 출석도 잘하고 1일조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니까 나중에는 교회에서 안수 집사의 그 직분까지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다고 하니까 아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아멘하고 받았대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저와의 만남 가운데서 그분이 고백한 건 뭐냐면, 목사님, 저는요,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나는 그런 말을 저에게 했던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 이런 분들과 몇번 이야기하고 몇번 교제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의 허점을 알수 있겠죠. 그러면 거짓 교사와 이단자들은요, 그 허, 그분의 허점을 노려 그분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자신들의 모임에 초대하여서 미혹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렇게 미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우리들이 그들에게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란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그들과 같이 그 미혹에 같이 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서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진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 사망에서 구원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요 진리를 전하는 우리들이 어떤 뭐 다른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삼은 누구에게 있어요? 제삼의 권세는 오직 한분 바로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야고보는요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제자, 제자들의 그 손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우리에게 그 미혹에 빠진 그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회개하고 진리로 돌아오라는 권면을 하여 그들이 그들의 죄들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도와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그 허다한 그런 죄를 덮을 것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모든 죄들이 다 하나님께 가려져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이요 참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형제들과 자매를 사랑하는 바로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가정에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여자 집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 신방울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께 이렇게 물었대요 집사님, 세 분의 자녀들을 진짜 잘 키우셨는데 그세 분의 자녀들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하셨었나요라고요. 그러자 집사님은요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 막내가 병들었을 때는요. 그때는 막내가 가장 사랑스러웠어요. 막내를 그때는 가장 사랑했어요. 그리고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는요. 그때는 둘째를 가장 많이 사랑했습니다. 큰아이가 그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는요,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가진 위대한 사랑일 것입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 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보다도 더 위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에 던져버리고요.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죄악의 올매에 빠져 고통당하고 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소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병든 자, 낙심한 자, 고통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를 불러서 그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해 주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그런 장본인들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위대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막 목숨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우리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이웃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요 시험을 당하게 되면 어때요? 격려해줘요. 그리고 행동으로 그가 필요한 것을 도와주어야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야구보는요, 이런 것들은요, 가족끼리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가족끼리는요, 서로 차별하지 말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비방이나 판단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야구보는요, 이러한 짓은요, 가족끼리는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야고는 지난 17주 동안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말만 하지 말고 이론적인 것만 떠들지 말고 그리스도인 이웃과 가족답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그 본보기가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를 상한 그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말만 하지 마시고 이론만 얘기하지 마시고 이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직접 행하시기에 힘쓰시는 모든 라이프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